네, 건설주 순환매 관련한 이슈 좀 챙겨 오셨는데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건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뭐이 성장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건설주가 최근에 조금 오른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만의 뭐 호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막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 건설사가 주가의 위치가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 눌려 있다가 올 초에 지금 약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주가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통해서 조금 많이 오르면 빠지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추세가 바로 딱 끝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올해 내내 좀 건설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경기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민감주에도 돈이 몰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IT 쪽도 있고 전기차 쪽도 있고 자동차 섹터도 있고 뭐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또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별한 호재,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해운주라든지 조선 업황 자체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건설주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정책에서도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실적이 이미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과거 한 10년 동안에 건설주가 많이 빠져서 심지어 없어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도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중소형 건설사는 또한 번에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가 큰 흐름상으로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이제 출연하셔서도 건설주 관련해서 중소형주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했던 게 기억나는데 오늘 좀 대형주랑 같이 해서 전체 섹터 흐름도 좀 살펴주십시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현대건설하고 지금 현대건설도 추세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올라는 있지만 이 종목이 사실 연 차트로 봤을 때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건설업황이 정말 좋았던 시절이 2007년도인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정말로 많은 힘든 시간이 있다가 작년에도 사실 오름폭 자체가 5% 올랐습니다. 1년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지금 상승폭이 괜찮죠. 3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보면 고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건설주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탑3 GS 글로벌이 있습니다. GS GS 건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GS 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작년에 상승률은 한 21%, 올해 지금 윗방향으로 상승률은 지금 대우건설보다 조금 못한 이유는 작년에 조금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주를 볼때 건설주가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최근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벽산도 그렇고. 벽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이 나온 중소형 건설사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서희건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거 말고도 계룡건설도 있습니다. 계룡건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주.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또 코스피, 코스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설주는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뭐 오늘 이제 코스피 상장 추진 소식이 있었죠. 엔지니어링.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또 선호하시는 종목을 또 들어봐야죠. 네. 또 시총 상위주 중에 오늘은 현대 엘리베일을 예전에 이제 바닥권부터 계속 말씀드린 종목인데 신규로 포트로 한번 현대 엘리베일을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쪽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또 우리가 건설업황이 좋아지면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어느 정도 일정이 연기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건설업황이 좋아지면 곧 교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고 올해 승강기 교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도 1990년대 고층 건설이 붐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체 사이클 도래해서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가 25만여 대나 됩니다.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가 실적을 당연히 우리가 건설업황도 계산이 된다면 리모델링이 지금 수혜가 된다면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또 유지보수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 대비해서 1, 2년 후행하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장도 7천 대에서 2만 5천 대 개파 증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추후에 공장 충주 공장도 완공을 하고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예전에 현대 엘리베이가 경협주로 많이 부각을 받았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대우건설도 예전에 좀 경협주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가 사실 상승률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건설업황에 좀 포함이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요. 우리 매매 전략 어떻게 좀 해볼까요? 자, 이 종목을 한번 보면은 뭐 급등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현대 엘리베이가 자, 2018년도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뭐 남북 경협주로 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 경협에 대한 이슈가 사그러들다 보니까 경협 전 가격까지 이미 폭락을 하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월차트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트로 보더라도 올해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또 작년에는 사실 오르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2%. 올해 지금 양봉을 채워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최근에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주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5만 2천 원 라인이 좀 돌파가 되면 그 이상도 볼 수가 있겠다. 전고점이 작년 7월 달 5만 2천 원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도달이 된다면 5만 5천 원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를 좀 짧게 제시를 하면 또 4만 3,800원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뭐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사실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에요. 손절가는 어쨌든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고 대형주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덜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서 엘리베이 지금 이 가격 뭐 4만 6천 원에서 4만 6,800원 이 가격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추세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흐름 매수 시기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 뉴스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